해라. 그러면 안 되지. 에? 자, 용기를 가지고. 하얀은 왜 그렇게 빙그레 웃나? He can laugh in class, which is important for the students. You know, he has a sense of humor, and it's important that the kids feel relaxed around him. Because if you're not relaxed, you're not going to learn a language. 공주 선생님이 저희 심심할까봐 수업 시간에 짜잔을 좀 자주 즐겨보시나봐요. 개미핥기 춤도 많이 주시고, 좀 나이와 다르게 좀 신세대적으로 많이 저희한테 즐겁게 가르쳐주세요. Where is that? Go there. You guys, so two students per group, okay? Yeah. One pair, one couple is a group, okay?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재량 시간입니다. 학생들 간에는 영어 재량 시간도 통하죠. 너 어디 가니, 집에? 오늘 날씨 어때? 좋아. 기분 어때, 광이야? 너무 짧게 하지 말라는 얘기. 어떻게? 스피드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Answering in four sentences. Okay? 선생님 도움 없이 okay, 영어로만 so 수업한다면 학생들 말 맞다나 재앙일 right? 겁니다. Okay, so we have right here Ray Brown.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좀 제가 기본이 없어가지고요. 잘 이해도 안 가고. 우리들이 아직 그 영어를 잘 모르니까요. 이쪽에서 그 영어를 그 해석해주면서 하니까 더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돼요. So we said Ray Brown is the office manager. Ray Brown is the office manager, and what is he doing? He's calling AS Center, or he's calling a pizza delivery boy. Okay. So maybe he's calling to get a pizza delivered to the. 자, 차가. 선생님은 애초 가르치는 범위를 적게 잡고 공부하는 방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자는 계획이죠. 가급적이면 실용형으로 하나씩 풀어주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phrase, 그 어구 하나만 가지고도 좀 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나중에 풀 센텐스로 해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하다 보면은 아주 유창한 영어도 되잖아요. 사전을 찾고 짝꿍과 의논하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학생들. 이렇게 되려면 수업 안에서 교사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솔직한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과지도 학생 지도는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상승 효과가 크다. 김홍철 선생님이 37년 교직 경험에서 얻은 생생한 교훈입니다. 아, 이게 아니잖아. 선생님은 2년 전에 원어민과 친구가 되자라는 재미난 영어 교재를 펴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필요한 각종 표현과 상황별 회화를 중심으로 영어 격언과 속담, 영시, 팝송까지 단순히 영어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곁들여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교과지도 학생지도는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게 선생님의 변함없는 소신이거든요. 교내 생활과 교회 생활로 해서 나누는 것도 그런데 교내 생활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수업지도인데 그걸 분리한다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문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론이야 이론 그리고 법칙이고 규칙이라 예를 들어서 she's going 했을 때는 말이 안 되지 네. 그렇게 이치에 벗어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아 문법은 그러면 수학하고도 상당히 일맥 상통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너가 암튼 적든 그래도 기여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그 삼방 헤럴드 만들 때 누나 이제 편집장 부탁에 돼가지고 책임을 줬으니까 앞으로도 대학에 가서도 그런 그 영자 신문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같은 거. 영자 선생님은 항상 잘 대해주시고요. 항상 그 진로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시고. 아, 그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문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선생님 덕분에 문법 많이 배우고. 넌 형으로서 어떻게? 동생 들어온 것이 좀 부담스럽게 안 가든? 네, 잘 적응했어. 그래. 착하다. 너 형아 말 잘 들어야 된다. 응, 들어가. 보자. 여보세요. 착하다, 그래. 김웅철 선생님은요, 대정 사람이라서 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는 사람이 많아서요, 저희 가족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보세요. 가족도 다 알아? 네, 뭐,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지?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걱정 말하네? 예. 선생님 별로 뭔지 알아? 예. 콜롬버스. 제가 좀 질긴 면이 있었나 봐요. 네, 끈덕지게 애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게 아마 상담의 기초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타타타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바로 그거죠. 내가 너를 알았으니까 너도 나를 알아다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소통의 기본입니다. 예. 자, 불 잘 끄고 빨리 집에 가. 그래, 고생했어. 집에 가. 야, 에어컨 끄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자청해서 야간 순찰을 하십니다. 11시까지 있을 거야, 여기. 11시? 좋고. 부지런히 해라. 네. 곧 시험이지? 네. 넌 자신 있어? 네. 좀 올릴 거야? 네. 강동국이 한번 내가 지켜보지.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네, 들어가십시오.